자, 고관절 있는데, 그리고 골반 있는데, 척추 있는데, 균형을 완전히 딱 고정되게 한 상태에서 장요근, 그러니까 장골근이라든지 대요근, 소요근이 움직이면서, 중둔근 있는 부위가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좌우로 움직인다거나 하는 동작을 했었는데요. 조금 더 강화시켜서 해볼까요? 무릎을 완전히 붙이시고요. 발목 안쪽을 완전히 붙이세요. 양팔은 좌우로 벌리고 발목 안쪽, 발목뼈, 복사뼈를 붙입니다. 엄지발끝 붙이시고 종이가 사이에 들어가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힘차게 다리 붙이시고요. 머리에서 골반까지 척추마디 하나하나도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모두가 바닥에 닿게 꽉 누르세요. 그럼 약간 복부가 수축되는 듯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고요. 잘안 되는데 그러면 꼬리뼈를 천장으로 당기는 느낌을 유지하면 등 뒤쪽이 바닥에 꽉 닿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내렸다가 정면으로 왔다가 다시 왼쪽으로 45도 정도만 기울이시고요. 그리고 정면으로 왔을 때는 무릎이 90도 정도 되게 다시 한번 합니다.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가시고 머리와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했다가 정면으로 올 때는 다리를 조금 더 편다는 느낌을 유지하시고요. 다시 왼쪽으로 갑니다. 시선은 계속 천장을 보세요. 자, 약간 타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하나, 내쉬면서 내려갔다가, 마시면서 올라오시되, 오른쪽 엉덩이가 닿다가, 왼쪽 엉덩이가 닿다가, 콩닥콩닥, 시소 타듯이 그렇게 누르면, 말씀드린 부위도 강화되고 자극이 되지만,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돼요. 자, 반대로 돌립니다. 허리가 약한 분들은 아주 천천히 하시고요. 또는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으니까요. 허리 아픈 분들은 통증이 느껴지면 이 동작은 나중에 허리가 좀더 건강해지면 합니다. 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근데 특히 요가 동작 중에 메뚜기 자세는 신장과 방광은 아니고 신장을 아주 건강하게 하고 허리를 강화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대둔근 있는데 척추를 세우는 기립근 있는 부위를 강화시키는 데도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신장과 허리를 이루는 모든 기립근이라든지 대요근, 소요근이라든지 광배근까지 가면 너무 좀 과할 수 있죠. 광배근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방법을 함께 좀 해볼까 하는데요. 고전의 자세는 손바닥을 펴서 허벅지를 받치는 방법을 하는데, 저는 꼭 우울증을 해소하는 쬐 무드라를 에콜스에서는 하거든요. 그래서 엄지를 당겨서 새끼손가락 끝까지. 이거는 화면에 좀 보여드릴게요. 전립선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엄지를 새끼손가락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잡은 상태로 가운데 손가락이 삼각 속옷 라인에 가게. 이렇게 제가 지금 다리를 들었을 때요 안쪽.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 여기 사타구니 안쪽에 해당하거든요. 비키니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위를, 지그시 누를 건데요. 자, 그 상태에서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고요. 이마가 바닥에 닿게 합니다. 우선은 양손을 골반 옆에 가져가고 뒤꿈치 붙이고 발등을 바닥에 꽉 눌러보세요. 그리고 발목도 바닥에 지그시 눌러보세요. 그러면 발목 있는데 힘이 안 들어가는 쪽이 있고요. 다리 있는 쪽에 근육이 어디는 둥그렇게 뜨고 어디는 푹 가라앉는 듯 긴장감이 전혀 없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자, 오른쪽 왼쪽의 균형을 엎드린 자세에서 먼저 맞추고 들어갑니다. 엄지손을 안에 넣어서 주먹을 쥐시고 이마가 바닥에 닿게 꼬리뼈를 바닥으로 쭉 당기는 느낌을 유지해서 엉덩이 있는 데가 만져보세요. 각자 만져보셔서 엉덩이가 완전히 타이트해질 정도로
조여지면, 그래서 이 메뚜기 자세는 뒤태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뒤태를 젊고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물론 허리를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몸을 다져주는 그 효과가 아주 크거든요. 이마가 바닥에 닿게 하시고요. 숨을 마시면서 오른 다리를 들어보세요. 발끝을 내리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마시면서 왼 다리를 드실 때, 다리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랑 허리의 힘으로 올라가는 건 어디에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완전히 다른 동작처럼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다리에 힘을 주고 들지 마시고요. 이마를 바닥에 꽉 찍은 상태에서 양쪽 허리 있는데 특히 신장 부위에 힘을 주고 올라오세요. 내쉬면서 내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리에 힘을 주고 올려 보실까요? 이마를 바닥에 내리고 허벅지 아래부터 다리의 힘으로 들어 올려 보세요. 허리에 힘이 전혀 안 들어가는 듯이, 또는 등이 조여지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반대로 다리의 힘으로 들어볼까요? 다리의 힘으로 들어요. 자, 이 느낌하고요. 자, 이제 신장 위쪽, 허리 쪽에 힘을 주고 허리에 힘으로 들어 올립니다. 올라오는 각도가 다를 거예요. 내쉬고 마시면서 허리에 힘을 주고 올리세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양다리를 듭니다. 뒤꿈치를 최대한 붙이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마시면서 들어 올립니다. 내쉬면서 내립니다. 한 10초 정도 버텨도 좋고요. 가능하시면 30초 정도. 나는 허리를 강화해야 돼. 그러면 올라가서 숨을 참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자연 호흡을 하면서 숨을 마시고 내쉬어보세요.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오늘은 신장과 허리를 강화시키는 메뚜기 자세를 했는데요. 자, 머리를 지그시 누르고 목 뒤, 어깨, 척추, 골반 바닥에 꼭 누른 상태에서 무릎이 90도 되게 하세요. 이제 뭐, 스쿼트 할때 무릎이 많이 아프다. 이런 분들. 그래서 스쿼트 기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보완했는데, 에콜스 스쿼트는 그 동작을 다 보완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아프다 그런 건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만 보고 하는 데는 한계가 많이 있어서 문화센터에 오셔서 직접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다가 무릎이 아프거나, 뭐 어깨나 허리 쪽이 좀 아프다 그러면 그 동작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봐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거의 외국에서도 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 아닌데, 미국, 캐나다, 호주, 뭐, 일본? 막 이렇게 보시고, 지방에서도 보시고, 그래서 올 수가 없다. 그런 분들은, 무릎이 좀안 좋다. 이런 분들은 머리를 꽉 누르고, 목 뒤, 어깨, 골반을 바닥에 꽉 누르세요. 무릎이 아플 때 골반 척추가 비틀어지게 되면 그 통증과 증상이 좀 빠르게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꽉 누른 상태에서 정확하게 무릎 상태를 보면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오른쪽이나 왼쪽 중에 한쪽이 좀 많이 비틀어졌다거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운해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나는 둔감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무릎을 잡고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해보면 소리가 난다거나 약간 석회질이 움직이는 것처럼 안쪽에서 찍찍 이렇게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나 또는 이렇게 손끝으로 뼈마디의 움직임이 조각조각으로 느껴지거나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또는 한쪽이 뭐 솜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거나 한쪽이 약간 고장난 문처럼 삐거덕 삐거덕 거린다거나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꽉 누른 상태, 척추와 골반을 완전히 눌러서 고정된 상태에서 중심이 잡히면 무릎의 상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요. 그리고 척추와 골반의 균형을 맞춘 상태, 지금처럼 바닥에 꽉 누른 상태에서 무릎을 움직이게 되면 보호하면서 강화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숨을 마시면서 지금 다리는 골반 폭으로 벌렸기 때문에 약한 7, 8cm 정도? 저는 골반이 크니까요. 근데 나는 엉덩이가 작아. 그러면 한 2, 3cm 되겠죠? 예, 벌어진 상태가 돼요. 예, 숨을 마시면서 당겼다가 팔꿈치가 바닥에 닿게 완전히 내렸다가 내쉬면서 다리가 어정쩡하게 움직이죠. 이건 고관절뿐 아니라 무릎 있는데 다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이렇게 움직일 때 골반이 흔들리는 건 꼬리뼈가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꼬리뼈를 천장으로 당겨 올려요. 그래서 하복부를 강화시키고요. 마시고 내쉬면서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둘. 자,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 둘. 무릎에 따뜻한 열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대로 잡고 움직입니다. 마시면서 당기고 내쉬면서 밉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밉니다. 되도록이면 반대쪽 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복부에 힘을 주고 손으로는 무릎을 잡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깁니다. 마시고 내쉬고 무릎은 어정쩡하게 더불어 팔꿈치 어깨에 있는 데도 움직이게 되고요. 다시 이게 그 임파선 있는데 그리고 고관절 있는데도 잘 순환이 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방향을 바꿉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방향을 바꿔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어요. 마시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장요근, 대등근, 중둔근이 더좀 강화될 수 있도록 특히 허리가 약한 분들이요. 더 많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도록 동작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엄지손으로 사타구니 안쪽에 있는데 맥이 뛰는 부위를 잡아보시고요. 네 개의 손으로는 고관절에 있는 데를 잡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고관절 부위가 손바닥의 온기를 그대로 전해받을 수 있도록 천천히 엄지손으로는 사타구니 안쪽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약간 꾹꾹 누르듯이 더 깊숙한 곳은 손가락은 네, 그 체형이나 증상에 따라서 엄지손은 강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개의 손은 부드럽지만 범위를 넓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지로도 마사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네 개의 손가락으로도 부드럽게 마사지를 합니다. 따뜻한 온기가 엉덩이 뒤쪽까지 전해지게 삼각소굴 라인 아래쪽을 부드럽게 잡은 상태로 원을 그립니다. 자, 그리고 내립니다. 어제 이어서 오른다리 들고 마시면서 골반 든 상태에서 할게요. 자, 골반 든 상태에서 발목을 움직입니다. 셋, 넷, 천천히 내려옵니다. 다시 마시면서 들어올립니다. 돌립니다. 이걸 들고 계시면서 조금 힘들다, 어렵다 하시면 그쪽 허리 방향이 약한 거니까 나중에 한번더 하면서 강화시켜서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버티는 발은 어깨, 고관절, 무릎, 발이 일직선이 되게 발끝이 바깥으로 향하지 않게 방향을 잡아보세요. 내가 지금 정면으로 보고 있는 발도 바깥이나 안쪽으로 향하지 않게 내 어깨랑 일직선이 되게 유지합니다. 마시면서 들어올립니다. 발목을 까딱까딱 크게 엉덩이 근육까지 움직이게 하시고요. 천천히 내려옵니다. 저는 이쪽은 아무리 오래 들고 있어도 통증이 없는데 오른쪽은 드는 것만으로 이미 악 소리 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있다면 병원을 좀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통증이 있으시다면. 마시면서 들고 돌립니다. 네, 천천히 내려옵니다. 자, 그럼
불편하신 방향, 통증이 있는 방향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셋, 넷, 돌립니다. 천천히 내려옵니다. 자, 통증이 있는 방향은 다리를 내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one more time, 다시 할게요. 마시면서 골반을 듭니다. 네,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숨을 마시면서 이렇게 맞추고 오늘은 척추 있는 부위를 자극할게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장의 움직임, 중추신경, 뇌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자, 발끝을 봅니다. 내쉬고 마시면서 내쉬고 마십니다. 위에서 머리, 목, 척추, 골반을 바닥에 꽉 누르시고요. 무릎을 잡아보세요. 자, 거기에서 편안하게 네 개의 손으로 무릎 뒤쪽을 잡습니다. 엄지손은 무릎 관절의 측면을 잡습니다. 발목뼈 안쪽을 붙이시고요. 엄지 발가락 있는 데를 붙입니다. 턱을 당기세요. 자, 그래서 시선은 무릎을 향하게 합니다. 턱이 쇄골 안쪽으로 가게 힘차게 바닥으로 머리, 목, 어깨, 척추, 골반을 누르시고요. 손은 몸으로 당기려고 하시고 다리는 내려가려고 줄다리기 하듯이 팽팽하게 힘을 줘보세요. 자,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꼬리뼈만 들어 올립니다. 하복부가 강화되고요. 내쉬면서 내립니다. 자, 엉덩이 있는데 손을 가져가 보세요. 자, 손은 아무 역할도 안 한다고 생각하시고 따뜻한 손바닥의 열기가 엉덩이 근육에 대둔근 있는데 전해진다 생각하면서 측면은 물론 중둔근인데 약간 뒤쪽, 대둔근 쪽으로 향하게 하시고요. 발목뼈 안쪽을 붙이고 마시면서 살짝 꼬리뼈를 들어 올려보세요. 항문괄약근을 조입니다. 턱이 쇄골 안쪽으로 가게 하시고 엉덩이를 조금 더 들어 올려보세요. 팔꿈치를 무게중심으로 두고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그 웨이트 하는 분들 보니까 이제 엄지발끝에 힘 줍니다 하는 거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마 제 화면을 보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에콜스 외에서는 저는 이제 체육교육 전공했으니까요. 엄지발에 힘 준다 하는 건 서양에서는 없어요. 없는데 이미 이제 봐주셔서 감사해요. 예, 에콜스라는 얘기는 안 하시지만 엄지발끝에 힘줍니다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무릎뼈 안쪽에 힘주고 그 에콜스 엄지발가락 무드라인데요. 무드라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 니시 의학부터 한의학의 기본을 두고 이제 만든 거고요. 엄지발끝 안쪽, 발목뼈 안쪽을 힘을 주고 무릎뼈 안쪽도 붙여보세요. 머리, 목, 척추, 골반을 바닥으로 내리고 꼬리뼈를 살짝 들어 올리면서 양손으로는 엉덩이 근육을 받칩니다. 자, 시선은 무릎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무릎을 꼭 보시고요. 턱은 쇄골 안쪽을 향하게 합니다. 자, 이제는 엉덩이는 내려오려고 하고 손은 받쳐 올리는 느낌으로 꼬리뼈는 당겨 올리는 느낌을 유지합니다. 꼬리뼈는 올리되 엉덩이 근육은 내리고 그리고 손은 올리려고 하세요. 자, 그 힘의 3박자가 맞을 때 엉덩이 근육 주변, 그러니까 특히 중둔근 있는 데가 강화되게 돼요.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리면서 장요근 부위가 강화되게 합니다. 하복부도 강화시킵니다. 꼬리뼈 들어 올리시고 마시면서 들어 올립니다. 내쉬면서 내립니다. 턱은 당기세요. 자, 하복부에 힘을 주고 들어 올립니다. 허리가 조금 많이 약한 분들도 이 동작은 할 수가 있고요. 마시면서 들어올립니다.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게 잡기도 하고 장요근, 중둔근 부위를 자극하기도 해요. 장요근 부위는 강화되기도 합니다. 턱은 당기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척추를 바로 세워주는 기립근들의 힘을 주고요.
그리고 받쳐주는 복직근이 없으면 척추는 항상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과한 C자를 그리거나 또는 바르지 못한 척추 자세를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양손으로 다시 무릎 뒤를 잡으시고 숨을 마시면서 꼬리뼈를 들어올리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아마 엉덩이에서 무릎 있는 대로, 이거 문화센터에서도 한번 해드릴까 해요. 정확한 부위를 좀 잡아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엉덩이에서 손을 올린 것만으로도, 오, 옷 하나 벗은 것처럼 추운데? 하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날씨에 맞춰서 한 건데요. 이게 자궁, 방광, 생식기 계통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시면서 들어올리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꼬리뼈 들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제가 요가의 과학이라는, 오른쪽 무릎은 구부려서 어깨, 골반, 어깨, 고관절, 무릎, 발끝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 엄지발에 힘주고 네개 발가락을 드는 에코홀스 엄지 발가락 무드라를 그대로 하시고요. 반대쪽 왼쪽 무릎은 어정쩡하게 펴세요. 그래서 머리에서 골반을 바닥에 꽉 누른 상태에서 양팔은 어깨 높이보다 높지 않게 어깨 높이보다 약간 한 1cm 정도 아래로 내린다 하는 느낌으로 어깨에 긴장감이 가지 않게 자세를 유지합니다. 머리, 어깨, 척추, 골반을 바닥에 누르시고요. 자, 숨을 내쉬면서 왼쪽으로 내리시되 이때 대뇌근 있는 데에 힘이 들어가게 하시고요. 반대쪽 다리는 흔들리지 않게 엄지 발끝에 힘을 바짝 주고 골반과 척추, 어깨, 머리에 힘을 줍니다. 움직이는 다리는 바닥에서 1cm 정도 떨어지게 합니다. 자, 이렇게 숨을 마시면서 옆으로 다시 한번 드시는데요. 대뇌근 있는데, 그리고 안쪽에 회음혈 있는데, 골반 기저근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변 보는 부위, 항문 괄약근을 같이 조입니다. 마시면서 하복부에 힘을 주고,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다시 마시면서 들어올리시고 내쉬면서 중둔근이 움직이게 살짝 다리 꼬듯 내렸다가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방향을 바꿀게요. 왼쪽 엄지발을 찍고 네개 발가락을 드는 에코홀스 엄지 발가락 무드라 하시고요. 어깨에서 발끝까지 일직선을 유지하시고 반대쪽 까딱까딱 발목 움직이고 있는 이쪽은 바닥에서 1cm 들리게 합니다. 마시면서 옆으로 들시되 골반이 돌아가지 않게 손으로 누르셔도 좋고요. 예, 그래서 대뇌근부터 골반 기저근 다 회음혈 있는 데가 자극되게 소변 보는 부위 항문 괄약근을 조입니다. 꼬리뼈는 천장으로 당깁니다.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천천히 원을 그려서 제자리로 옵니다. 숨을 마시면서 들었다가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꼬아서 중둔근 있는 부위를 부드럽게 움직인다 생각하시고요.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내릴 때 장요근이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장요근을 아주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균형을 맞추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누운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은 세우시고요. 어제랑 기본 자세는 똑같습니다. 어깨, 고관절, 무릎, 발목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요. 양손은 깍지 껴서 무릎 있는 데 가져갑니다. 자, 배와 허벅지가 맞닿게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대둔근 있는 데가 최대한 당겨진 상태를 유지하세요. 자, 그 상태에서 깍지를 껴서 처음에는 깍지 낀 상태에서 무릎 뒤를 잡고 다리를 어정쩡하게 펴서 발등이 내 얼굴과 정면을 향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자세를 잡아보세요. 그때 엄지손은 무릎 측면 관절을 지그시 누릅니다. 자, 여기에서 다리를 펼수 있는 한 최대한 쭉 이제 당겨보세요. 거기에서 발끝이 내 얼굴 쪽을 향하게 하면 방광경에 더 효과적으로 자극이 돼요.
깍지 낀 손은 발목 있는데 가져갑니다. 양쪽 엄지손은 발목 중앙에 온폭 페인 부위를 지그시 누르시고요. 최대한 팔꿈치는 다리 측면으로 붙입니다.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드시되 다리는 최대한 더 이상 당겨지지 않을 정도로 당기시고요. 양쪽 골반이 바닥에서 나란히 한쪽이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도록요. 기울어지지 않도록 나란히 닿은 상태를 유지하게 바닥에 꽉 누른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 상태에서 무릎을 펴입니다. 마시면서 올라왔다가 내쉽니다. 마시고 들어 올리시고요. 내쉬고 마시고 밑에 있는 다리는 45도까지만 들리게 하세요.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전신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쉬고 마십니다. 방향을 바꿀게요. 왼쪽 어깨, 고관절, 무릎, 뒤꿈치, 발끝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 깍지를 껴서 팔꿈치는 몸통에 붙이고 허벅지와 배가 맞닿게 합니다. 오른쪽 대둔근 있는데 집중해서 최대한 당겨질 수 있도록 무릎에 깍지 낀 손을 무릎에 가져가서 최대한 당겨보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여기 밑에 있는 요 움직이는 이 왼다리가 바깥으로 훅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안쪽을 향하게 당기세요. 그래서 척추 기립근 있는데 그리고 장요근 부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머리, 어깨, 척추, 골반, 허벅지, 무릎, 뒤꿈치를 바닥에 꽉 누릅니다. 못을 박은 듯 움직이지 않게 유지하시고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적어도 10초, 가능하면 1분 정도 버티셔도 좋아요. 마시면서 대둔근이 늘어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예, 당겨 올리시고요. 자, 그리고 왼쪽 붙여보세요. 처음에는 무릎을 구부리고 하셨죠. 근데 이제 두 번째 하실 때는 펴고 해서 이미 이쪽은 스트레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핀 상태에서 맞춰 놓은 다리를 바닥에 꽉 누른 거거든요. 저 시작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엄지 발끝 누르시고 꽉 누르시고요. 허벅지와 배가 맞닿게 합니다.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들어 올리세요. 자, 거기에서 처음에는 무릎 뒤를 잡으시고요. 다리를 어정쩡하게 펴시되 엄지는 무릎 측면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다리 상태를 점검하세요. 밑에 있는 엄지발만 닿게 네개 발가락 뜨는 에콜스 엄지 발가락 무드라 합니다. 발끝은 내 얼굴 쪽을 향하게 하시고 이제 가능하시면 최대한 당깁니다. 마시면서 일어나세요. 자, 내쉬면서 요 다리가 45도만 들리게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십니다. 자, 이게 이제 추워지면 방광경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눈 안쪽에서 등 뒤, 다리 뒤, 뒤 해서 쭉몸 뒤를 4분의 3을 덮고 있는 그큰 거대한 물줄기인데요. 그래서 소변의 소통이 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신 동작은 골반 맞추는 방법 함께 하고 갈게요. 등을 바닥에 꽉 누른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고요. 자, 오른쪽 무릎은 90도를 유지합니다. 꼬리뼈는 이게 꼬리뼈 내린 상태고요. 당겨 올리면 이렇게, 예, 하복부가 수축이 돼요. 하복부를 수축한 상태에서 잘 인지가 안될 때는 손으로 눌러보세요. 그래서 완전히 타이트하게 손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꼬리뼈를 당겨서 수축합니다. 턱은 당겨서 무릎 사이를 보시고요. 무릎에서 발끝은 45도가 되게 하세요. 고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허벅지에서 복부는 90도.
90도가 되게 합니다. 무릎에서 발끝은 45도, 복부는 90도가 되게 하세요. 꼬리뼈는 당겨 올립니다.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우선 이 자세만으로도 척추 골반은 균형을 맞추게 되고요. 내쉬면서 왼쪽 다리를, 자, 무릎에서 발끝 45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내려오세요. 대뇌근이 있는 데가 자극이 되고요. 자, 항문괴략근 이 자세에서 소변 보는 데를 같이 조이면 골반 기저근, 코 근육 중에 하나에 들어가죠. 예, 골반 기저근이 강화됩니다. 마시면서 당겨 올리시고요. 자, 당겨 올릴 때 보면 특히 엉덩이 측면 있는 데가 운동이 된다고 하기에는 지나친 표현이고요. 따라서 움직이게 되니까 활성화된다, 순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 것 같고요. 장요근이 약해지면 우선은 임파선 부위도 좀 약해지게 되는데요. 그 임파선의 순환 그리고 전립선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내쉬면서 오른쪽 무릎을 바닥으로 내려보세요. 자, 이때도 무릎에서 발끝은 45도를 유지합니다. 이때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꼬리뼈를 계속 천장으로 당겨 올리시고요. 마시면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내쉬면서 왼 무릎을 바닥 쪽으로 내리시되 무릎에서 발끝이 45도 되게, 시선은 턱을 당겨서 무릎 사이를 봅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살짝 얹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무릎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시면, 예민하고 세심하신 분들은 무릎의 관절에서 삐거덕삐거덕 움직임이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내쉬면서 왼쪽 무릎을 바닥으로, 마시면서 정면으로 옵니다. 내쉬면서 오른쪽 무릎을 바닥으로, 마시면서 정면으로 옵니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4번에서 5번 정도 계속 반복해 보세요. 자, 꼬리뼈 살짝 드시고 머리에서 골반은 바닥에 꽉 누르시고요. 무릎을 쭉 펴보세요. 이거 너무 과하게 편거 아니야? 할 정도로 쫙 펴보세요. 자, 그리고 발끝도 뾰족하게 만듭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잡아보세요. 자, 무릎에 원을 그려서 열을 냅니다. 무릎에 안 좋은 분들을 위한 방법도 돼요. 예, 등을 쭉 펴서 바닥에 꽉 누른 상태에서, 자, 양쪽 다리는 버티고요. 손은 밉니다. 자, 무릎에 과신전이 될 정도로 힘을 주시고요. 마시고, 꼬리뼈 살짝 드세요. 내쉬면서 쭉 밀고, 마시면서 무릎으로 손을 밀면서 오고요. 서로 저항 운동을 하듯, 예, 그렇게 쭉 밀고, 당기고,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세요. 마시면서 쭉 밀고, 내쉬면서 무릎으로 손을 밀고, 다시 손으로 무릎을 미세요. 무릎으로 손을 미세요. 다시 쭉 밉니다. 다시 무릎으로 손을 밉니다. 다시 손으로 무릎을 밀고, 무릎으로 손을 밉니다. 양손을 무릎 안쪽으로 가져가세요. 자, 다리는 골반폭이고요. 다리는 벌어지지 않으려고 무릎씨름 생각하시면 돼요. 안으려고 힘을 주시고요. 무릎은 계속 쭉편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 그리고 팔은 바깥으로 문을 열듯 벌리려고 하고요. 다리는 벌어지지 않으려고 힘을 바짝 줍니다. 다시 숨을 마시고 뱃속에 가득히 멈춘 상태로 45도까지 벌렸다가 다시 안쪽으로 서로 저항 운동을 하면서 옵니다. 다시 마시면서 쭉 다리 안쪽 대뇌근부터 시작해서 간장, 비장, 신장경의 움직임이 활성화되게, 복직근과 삼각근 다 움직이게 되고요. 대흉근도 강화될 수가 있어요. 척추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킨다 생각하고 앞뒤로, 예, 대퇴근도, 저기 뭐죠, 대둔근도 조금 지금 움직이죠? 예, 팔꿈치 손목이 약한 분들도 합니다. 마시면서 벌리고 내쉬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왼쪽 복사뼈를 오른쪽 허벅지 끝에 가져가시고요.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서 장요근과 연결된 근육들을 긴장을 푼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 손을 엉덩이 있는 데 가져가 보세요. 중둔근 있는 데가 움직이면서 대둔근도 조금의 움직임이 있죠. 특히 말씀드렸던 대뇌근 있는 쪽이 크게 움직이면서 관절, 무릎뼈 주위를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왼쪽 복사뼈를 오른쪽 허벅지 위에 얹으면 위장경을 자극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왼쪽 팔꿈치는 왼쪽 허벅지 1분의 1 지점이나 무릎 아래쪽을 누르시고요. 무릎을 최대한 편 상태에서 꽉 제낀 손은 무릎 뒤쪽 오금 근육을 지그시 누릅니다. 꼬리뼈를 살짝 들어 올려보세요. 내쉬면서 내립니다. 이때 머리는 바닥으로, 어깨도 바닥으로, 척추 전체를 바닥으로 지그시 누르고 꼬리뼈만 들어 올리세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엄지 발끝으로 원을 그립니다. 자연스럽게, 엉치 위쪽이 자극이 되면서 호르몬이 활성화되고요.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팔꿈치랑 어깨 쪽, 날개 쪽지 근육이 움직이면서 목뼈 어깨의 통증과 긴장감을 푸는 데도 도움이 돼요. 반대로도 돌립니다. 자, 팔꿈치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팔꿈치 주변에 긴장을 풀게 돼요. 네, 천천히 방향을 바꿉니다. 다리를 쭉 펴시고요. 오른쪽 팔꿈치는 오른쪽 무릎 위쪽을 지그시 누릅니다. 꼬리뼈 살짝 드시고 바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립니다. 둘, 셋. 턱은 당기세요. 다섯. 자, 척추와 골반의 균형을 맞추면서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노화를 좀 늦춰주기도 하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 긴장감을 풀면서 숨을 좀 깊게 들어가게 하는 방법도 돼요. 중추신경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피로감을 회복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컨디션 조절이 어렵다 할때 지금 하셨던 동작을 하셔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맞추는 방법은요. 오른쪽 무릎을 90도가 되게 하시고 왼쪽 복사뼈를 오른쪽 허벅지 끝에 가져가 보세요. 이미 대뇌근 있는 데가 당겨지는 느낌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 세우고 있는 이 무릎은 90도가 되거나 무릎에서 발끝이 45도 되게, 무릎이 90도 된 상태는 고관절이 좀 약한 분들이요. 예, 그리고 45도 정도 드신 분들은 하복부가 강하고 고관절이 버틸 힘이 있는 분들은 45도로 드세요. 운동 강도를 높여야 된다. 그러면 좀 들어 올리는 게 좋고요. 양손을 오른쪽 무릎 뒤로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다리는 저 뒤로 밀려고 하고 몸은 자석처럼 바닥에 붙어서 당겨지지 않게. 자, 그 상태에서 왼 무릎은 최대한 내 몸에서 멀리 저 뒤로 밉니다. 그래서 최대한 무릎과 몸통이 90도가 되게, 허벅지와 몸통이 90도가 되게 유지하세요. 고관절 사타구니 안쪽에서부터 무릎 안쪽까지는 45도가 됩니다. 자, 등을 바닥에 더 힘차게 붙인 상태에서 다리를 쭉 폈다가 내쉬면서 뒤꿈치가 내 엉덩이 쪽을 향하게 당겨보세요. 팽팽하게 당긴 자세를 유지합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몸으로 당기시되 골반은 들리지 않으려고 힘을 주면서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내쉬면서 천천히 밉니다. 그대로 당겼다가 마시면서 당겨서 대장 있는 데가 자극되게 하시고요. 내쉬면서 무릎을 쭉 이제는 최대한 펴려고 합니다. 발끝은 엉덩이 쪽을 향하게 합니다. 내쉬면서 팽팽하게 당기시되 허벅지가 되도록이면 배에 닿게 하시고 마시면서 천천히 예, 발끝은 얼굴 쪽을 향하게 합니다. 자세를 바꿉니다. 자, 오른쪽 무릎을 최대한 내 몸에서 멀리
보내시고요. 왼쪽 무릎은 90도가 되거나 또는 무릎에서 발끝이 45도 되게 한 125도 될까요? 과학적이죠? 예. 더, 예, 그 상태에서 더 오른쪽 무릎을 밀고요. 천천히 숨을 처음에는 마시면서 당기세요. 대장 있는 데가 자극되게 하시고 최대한 쭉 힘을 주면서 천천히 늘리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몸통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최대한 당겼다가 예, 이제는 내쉬면서 당겨서 근육을 최대한 이완시켜서 스트레칭 시킨다. 이완도 시키고 스트레칭도 시킨다. 생각하세요. 이완과 스트레칭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무릎을 펴서 발끝이 내 얼굴 쪽을 향하게 합니다. 뒤꿈치가 최대한 엉덩이 쪽으로 향하게 하시고 내쉬면서 이번에는 내쉬면서 당겼다가 마시면서 최대한 다리를 쭉 펴서 발끝이 내 얼굴 쪽을 향하게 합니다. 오른쪽 무릎은 최대한 내 몸에서 멀리 가게 저쪽으로 밀어보세요. 다시 내쉬고 마시면서 쭉 펴서 발끝이 얼굴 쪽을 향하게 합니다. 하루 박수로 내리시고요. 꼬리뼈는 내리고 양쪽 발목을 누르고 발등을 누릅니다. 양쪽 다리에 힘이 균형 있게 잘 맞춰지는지 보시고 다리는 골반폭 정도로 벌립니다. 꼬리뼈를 내려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다리는 골반폭으로 벌리고 발이 11자가 된 상태로 숨을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가슴을 들어서 팔꿈치가 몸통에 닿게 양팔을 좌우로 펼칩니다. 좌우의 균형이 맞는지 눈을 좌우로 돌려서 팔의 높이를 보세요.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저는 오른팔은 잘 보이는데 왼팔은 잘 안 보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이마가 바닥에 닿게 합니다. 발목을 누르시되 이번에는 뒤꿈치 붙이시고요. 발등을 힘차게 누르고 꼬리뼈를 바닥으로 눌러서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수축됐는지 손으로 점검합니다. 자, 그대로 이번에는 숨을 마시면서 그대로 양팔을 듭니다. 오른쪽 한번 보시고 왼쪽 보시면 어느 팔이 더 뒤로 갔는지 어느 팔이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가 느껴지고요. 꼬리뼈를 내리고 발목을 지그시 눌러보세요. 자, 그대로 좌우의 균형감이 잘 맞을 수 있게 힘을 주고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양팔을 좌우로 펼치게 되면 대흉근이 있는데 앞쪽에 더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부하가 있는 그대로 팔로 전해지기 때문에 삼각근 있는 데랑 상완 있는 데 근육들이 좀 더 힘을 받게 돼요. 늘어진 데를 더 탄탄하게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목 뒤 어깨로 오는 통증과 긴장감, 불균형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게 합니다. 하복부에 힘을 주고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마시면서 꼬리뼈 더 내리고 발목 더 누른 상태에서 한쪽 뺨을 대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다리를 골반복으로 벌리시고요. 이게 노화되면 나오는 소리라 어쩔 수 없어요. 다리를 골반복으로 벌리시되 발목을 바닥에 꽉 눌러보시면 발등이 바닥에 닿게 돼요. 그러니까 꽉 누르면 팔꿈치 잡고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기시고요.
발목이 정말 닿나? 하고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발가락은 오므라들게 되고요. 발등 전체는 라운드를 그리면서 힘차게 근육의 라인을 만들게 되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등을 쭉 펴보시면 자연스럽게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데요. 그때 꼬리뼈를 내려보세요. 엉덩이가 확 조여들면서 다리 아래쪽이 완전히 힘이 들어가서 허벅지가 닿는 면과 무릎이 닿는 면과 정강이 뼈가 닿는 면이 면의 크기가 달라져요. 꼬리뼈를 내려보시면 펑퍼짐하게 하체 근육들이 풀리면서 닿는 면적이 넓어지게 되고요. 다시 발목을 꽉 누르고 고개를 들고 턱을 당기고 꼬리뼈를 내리면 거의 이게 그 젓가락처럼 근육이 바짝 쓰면서 아주 닿아야 될그 작은 면만 딱 닿게 되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균형을 맞춰보세요. 몸을 조금 흔들어도 좋고요. 그래서 양쪽 골반, 허벅지, 무릎, 발목이 꽉 바닥에 닿게. 와, 저는 뭐 이미 운동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온몸으로 확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한 10초 정도 버티시고요. 턱이 쇄골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여기까지는 이제 자주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하체를 드는 운동으로 골반의 균형을 맞췄었는데 그대로 하복부에 힘을 주고 대장이 약해지는 때이기 때문에 대장에 힘이 바짝 들어가게요. 대장에 힘을 주고 꼬리뼈를 내리고 항문괄약근을 조여서 한의학에서 보면 상초, 중초, 하초 중에 하초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생식기 계통과 노폐물 내보내는 계통에 힘이 바짝 들어가게 숨을 마시면서 만세에 듭니다. 다시 팔꿈치 잡습니다. 혹시 발목이 바닥에서 떨어진 건 아니죠? 저는 막 다리에서 쥐가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는 저처럼 발끝을 약간 세웠다가 한 5초에서 10초만 잠시 쉬고 다시 발목을 지그시 누르시고요. 안 눌러지는데 힘이 안 들어가는 쪽을 더 힘차게 꽉 누르세요. 등을 펴고 턱을 당기세요. 꼬리뼈 내립니다. 그대로 업. 자, 이렇게 해서 척추와 골반의 균형을 맞춘다는 게 이렇게 지금 기어가는 자세로 일어나 보세요. 자, 그러면 오른쪽이나 왼쪽 중에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나 이쪽에 힘이 빠지네, 이쪽은 푹 퍼진 것 같네, 이런 느낌이 오는 데가 정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두 개를 세트로 해서 하나처럼 해서 균형을 좀 맞추고, 그리고 점검도 할수 있는, 내가 여기 바닥에 누르고 발목을 꽉 눌러서 발목을 끝까지 바닥에 누르다 보면 허벅지 있는 데부터 무릎, 발목, 발가락까지 힘이 들어가는 게 다르다는 걸 정확하게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말을 바닥에 꽉 찍고요. 자, 그대로 숨을 마시면서 자, 이렇게 멈추고 내쉬면서 내려오게 되면 척추를 세우는 기립근과 척추와 연결된 그러니까 견갑근이라든지 능형근이라든지 전거근이라든지 가슴 앞쪽에 대흉근도 조금 힘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삼각근들 전, 중, 후 이렇게 움직이게 되기도 하지만 대둔근 있는 데부터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뭐다 움직이게 돼요. 대뇌근도 저항하느라고 다리 안쪽까지 힘이 들어가게 되고요. 정강이뼈 종아리 있는 데까지도 다 움직이면서 비복근, 가자미근 다 아킬레스건까지 힘을 받게 되거든요. 발목에 힘이 빠지면 지금 말씀드린 근육들이 다 힘을 잃게 돼요. 한번 해보실까요? 발목을 누른 상태에서 이마가 바닥에 닿게 하시고요. 마시면서 들어 올리고 쭉 팔을 위로 발목을 힘을 빼보세요. 몸이 주저앉죠. 온몸에 힘이 빠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잘 이해가 안될 때는 반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발목에 힘을 준다는 건 마치 그 꼭지점에 중심점에 힘을 바짝 주어서 못을 박고 그것을 중심으로 원심력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발목의 포인트를 잊어버렸다. 그동안 요가하는데 발목을 누르는 걸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더 많은 코어 근육과 대근육들을 움직일 수 있는데 놓치고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골반과 척추의 균형을 맞추는 힘이 확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목을 꽉 누르시고요. 이마가 바닥에 닿게. 자, 그러다 보면 저는 확실히 오른쪽 허리가 안 좋으니까 힘이 안 들어가는 게막 느껴져요. 그래서 힘이 바짝 들어가서 제대로 되면 근육이 아주 좁은 면만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양쪽 발목을 꽉 눌러보세요. 그리고 발목을 누르면서 허벅지와 무릎과 정강이 뼈 있는데 얼마나 힘이 가나. 왼쪽은 확실히 대퇴 사두근이 있는데 앞쪽에 힘이 확 들어가고요. 오른쪽은 아무리 힘을 주려고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건 그 방향에 허리가 약하기 때문이거든요. 또는 고관절이 약하고요. 약한 쪽은 조금 더 힘을 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오늘은 등 뒤에서 깍지를 껴볼게요. 조금 더 정확하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엄지손을 나란히 붙이고 양손에 깍지 껴서 양쪽 엄지손을 두 번째 손가락 위에 얹으세요. 마치 우리 게임할 때 오른쪽 들고 왼쪽, 너무 옛날 게임인가요? 뭐, 그래도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있는 데가 꼬리뼈 있는데 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정확하게 꼬리뼈 있는 데 가져가시고 깍지 낀 손에 새끼손가락 측면을 붙이셔야지만 몸에 정확한 균형이 맞게 되는데요. 이마를 바닥으로 누르시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발목에 힘을 주고 양쪽 근육이 똑같이 힘을 받게, 힘을 강하게 주세요. 이마가 바닥에 닿게 하시고 엄지 손끝은 계속 꼬리뼈 방향을 향하게 해서 일어납니다.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엄지 손을 꼬리뼈 있는 데 가져가면 양쪽 어깨와 고관절 서로의 상응 부위죠. 그 부위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노력 없이도 균형을 맞추게 돼요. 이마가 바닥에 닿게 합니다. 엄지 손끝이 정확하게 꼬리뼈 있는 대로 향하게 하시고요. 새끼손가락 있는 대로 붙이고 발목에 힘을 바짝 주고 올라갑니다. 꼬리뼈를 내려보세요. 꼬리뼈를 바닥으로 내려서 항문 조입니다.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복직근과 척추 기립근, 대둔근, 하체 근육 모두가 쓰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합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게. 특히 가을에 약해지기 쉬운 폐를 감싸고 있는 대흉근, 특히 소흉근까지도 조금 움직여지게 돼요. 이마가 바닥에 닿게 하시고 마시면서 들어올립니다. 발목 누르고 꼬리뼈 내리세요. 항문 조입니다. 내려옵니다. 깍지 끼시고요. 새끼손가락 있는 데를 바닥에 누르시고 업그레이드예요. 손목 있는 데를 꽉 누르시고요. 자, 저는 이 동작이 필요한 선생님이 계셔서 이제 생각을 했다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 하네. 이러면서. 근데 미용으로 하시더라고요. 미용적인 효과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에코스는. 이게 어그러져 있는 게 바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미용적인 건 베이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스스로 보고 느끼실 거니까요. 근데 이제 증상들, 여러 가지 통증들, 이런 거를 해소하는데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거의 수술 정도? 뭐이 정도까지 좀 그래서 좀 강하기도 해요. 새끼손가락 있는 데를 지그시 바닥에 누르시고요. 되도록이면 팔꿈치를 붙여보세요. 자, 팔꿈치를 붙이시고 발바닥을 힘차게 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에콜스를 보고 하셨구나 알았냐면 발바닥을 힘차게 미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브라보, 정확해요. 막 하면서 좋아했었는데요. 여기 그 무릎 있는 데가 90도가 아니고요. 90도보다 각이 넓어야지만 한번 옮겨보세요. 오므렸을 때 어떤가요? 엉덩이 근육이 옆으로 푹 퍼지죠. 근데 이런 미세한 것까지는 잡지 못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상세히 전해드려야지. 이렇게, 그리고 이게 중둔근과 장요근을 강화시켜서 바르게 걷고 바르게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좀더 섬세하게 조각조각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리면 어떤가요? 엉덩이 만져보시면 옆에 중둔근은 이렇게 옆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여기가 푹 퍼지죠. 그래서 발의 각을 그러니까 무릎에서 발끝이 45도 되게 하시고 발바닥에 힘을 주셔야 돼요. 발바닥에 힘을 주면 옆에 중둔근 있는 데가 힘이 바짝 들어가요. 그래서 이 중둔근이 바로 잡혔을 때 F1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사 맞는 부위부터 시작해서 삼각소근 라인 아래 처져 있는 엉덩이 근육까지 여기가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부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엄지발을 누르셔야 돼요. 물론 발바닥 전체를 누르는 것, 눌러보실까요? 발바닥 전체를 누르고 저처럼 엉덩이에 손을 얹어서 근육의 움직임을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이 느낌하고요. 엄지발에 힘을 줘보세요. 어떤가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발바닥끼리 미는 건 예전의 에콜스 형태고요. 엄지발을 밀어보세요. 엄지발끝만. 와우죠. 이거야말로 브라보 아닌가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에코르스 그 허리 감아 자세로 들어갔던 거거든요. 자, 발바닥을 힘차게 밀었을 때 엉덩이 근육하고요. 엄지발을 힘차게 밀었을 때 엉덩이 근육 수축 정도는 손으로 느껴지는 강도가 2배 이상은 차이가 나고요. 잘 하시면 한 3,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오히려 새끼발가락은 떨어져 있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엄지발은 꽉 누르시고요. 그리고 새끼발가락까지 힘을 주면 다시 오히려 엉덩이는 퍼지는 듯하지만 새끼발가락을 붙이면 여기 척추를 세우는 기립근 있는 데가 또 강화돼요. 그러니까 나는 힙업에다가 중둔근과 장요근을 강화해야지. 그러면 엄지발에 중점을 줘서 힘차게 미시고요. 아, 나 허리도 안 좋고 그래서라고 하실 때는 새끼발가락까지 붙이는 게 좋겠죠? 예. 이게 제가 영상을 올리면 네이버하고 구글에서 원정회를 치면 데일리로 그냥 같이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맙다. 저 어제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원정회 치면 그게 나온다 그러셔서 에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동시에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아, 빼도박도 못하게 에콜스 동작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게. 그래야지 제가 그 자료를 서포팅해 드릴 수 있고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깍지를 끼시고요. 새끼손가락 있는 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새끼발가락 있는 데를 누르면, 눌러보세요. 새끼발가락 있는 데를 누르면 꼬리뼈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여기 청골 있는 데, 그 다음에 허리뼈 있는 데가 강화가 되고요. 손목 있는 데를 바닥으로 누르면 어깨부터 목뒤 척추 위쪽 부분 있죠. 흉추 있는데 그 부분이 강화돼서 새끼손가락 있는 데를 눌러서 손목을 누르고 새끼발가락을 붙이는 게 척추 전체, 척추를 세우는 기립근을 강화시켜서 중추신경을 강화시키고 자극하는 방법도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허리가 안 좋아서 이게 다리가 많이 올라가질 않는데요. 허리가 건강하신 분들은 허벅지 아래부터 그냥 다 들어 올리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손을 먼저 넣어 볼게요. 손을 넣어서 허벅지를 이렇게 들어 올리세요. 이 정도가 정상이에요. 허리가 정상인 분들은 자, 손바닥으로 사타구니 안쪽을 이 지압 효과도 있어요. 하면서 오늘 수업에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쭉 당겨 올리시고 내쉬고요. 저처럼 허리 안 좋은 사람들은 막 쥐나 하거든요. 잠깐 폈다 할게요. 자, 발바닥 엄지 발가락 붙이고 새끼 발가락 붙이고 마시면서 들어 올리세요. 저처럼 허리 안 좋은 분은 이렇게 손을 좀 활용하시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는 커요. 깍지를 끼고 새끼 손가락 손목을 누르고 마시면서 업 내쉬면서 다. 마시면서 업 내쉬면서 다.
마시면서 업, 내쉬면서 다운. 자, 이렇게 10번 하고 휴식을 취하시고 10번 하고 휴식을 취하시고 하세요. 제가 지금 화면을 조정하는 내내 그리고 이론을 말씀드리는 내내 계속 지금 말씀드린 동작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바닥에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어제 하셨던 거요. 그걸 이어서 하시는데요. 엄지손이 유두라인과 가로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 어제 문화센터 오신 분들은 조금 더 섬세하게 업그레이드를 이제 정확하게 같이 해보셨는데요. 엄지에서부터 새끼발가락까지 처음에 붙이고 고개를 들고 이때는 꼬리뼈를 내립니다. 마시면서 허벅지 들고 무릎 더 모았다가 내쉬면서 내리세요. 무릎을 모읍니다.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내려요. 이걸 10회 하시고요. 엄지 발가락에만 힘을 주고 마시면서 업, 내쉬면서 내리세요. 마시면서 업, 내쉬면서 내리세요. 이걸 10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론 말씀드리는 내내 그 동작을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리고 어제 그 우리 천안에서 서울까지 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는 영은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제가 그냥 막 휴지로 얼굴 닦거든요. 벅벅 그것도 막 닦으니까 오늘을 하시는 거는 물론 중둔근에도 영향을 많이 주긴 하지만 특히 장요근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양손을 이렇게 겹친다. 지금 박수 우리 칠 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박수 치죠. 박수 칠 때처럼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왼손을 저는 지금 아래 내려놓고 있는데요. 왼손에 새끼손가락 뼈 있는 데가 닿게 돼요. 예, 그래서 등을 쭉 펴시고 팔꿈치를 몸통에 바짝 붙인다. 서로 붙이는 건 아니고요. 팔꿈치를 서로 붙이지는 않고 몸통에 붙인다. 이런 느낌으로 폭을 좀 좁히시고요. 중요한 건 손목 있는 부위, 그러니까 여기 손목 뼈 있죠? 거기가 바닥에 닿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손목 뼈가 들리게 되면 등과 엉덩이가 푹 퍼지게 돼요. 그래서 에콜스 손목 무드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활용하실 때도 에콜스 손목 무드라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정확해요. 손목을 누르면 등이 펴지면서 힙 있는데 엉덩이 있는데 더 힘이 들어가고 에콜스 꼬리뼈 무드라 꼬리뼈를 바닥 쪽으로 당겨보세요. 그러면 대둔근 있는데도 좀 수축되는 효과가 있어요. 무릎을 구부리시고 발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하고요. 에콜스 허벅지 걷기다 이렇게 그냥 동작을 무드라는 에콜스 손목 무드라 에콜스 꼬리뼈 무드라가 들어가지만 동작으로는 에콜스 허벅지 걷기 이렇게 하시면 정확할 것 같은데요. 발바닥을 천장 쪽으로 향하게 하고 이렇게 지금 보세요. 척추가 이렇게 힘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 으이샤 업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으이샤 업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냥 든다 이런 느낌 아니고요. 으이샤 하고 이렇게 올려가는 약간 상체가 2톤 정도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 올리세요. 턱이 쇄골 안쪽으로 가게 턱을 당겨보세요. 자, 들어가지 않더라도 턱을 쇄골 안쪽으로 당기겠다 하면 척추를 세우는 기립근이 강화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시면서 오른쪽 허벅지 들고 내쉬고 마시면서 왼쪽 허벅지 들고 내쉬어요. 자, 손을 꽉 눌러서 손목뼈가 닿게 하시고요.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향을 바꿀게요. 손바닥의 방향을 바꿉니다. 손목뼈를 누르면 우와 이거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고 느껴지는데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양이 이다 핑갈라와 연결되기 때문에 뇌기능까지 자극하게 돼요. 꽉 누르시고 걸어요. 둘, 셋, 넷. 허리가 안 좋은 분들도 도움이 되고요. 여섯, 힙업에는 뭐 최고죠. 근데 중둔근을 강화시키고 장요근을 강화시켜서 하체를 강화시키고 바른 자세와 바른 걷기를 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자, 이거 목요일 날 문화센터에서도 한번 다시 할까 해요. 예. 지금부터 이론 수업, 어저께 거를 이어서 업그레이드로 좀 해볼까 하거든요. 제가 자리에 엎드린 상태에서요. 배를 바닥에 대고요. 허벅지로 걷는다. 이제 거기까지 해서 허벅지, 어제는 무릎을 구부리고 걷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한번 어제 하신 거 해볼까요?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기고 발이 11자가 되게, 그래서 사타구니 안쪽이 바닥에 닿게 하시고 임파선 있는 데가 닿게 하시고요. 고개를 들고 턱이 쇄골 안쪽으로 가게 해서 허벅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 턱을 당겨서 열 걸었죠. 연결해서 발바닥을 서로 밀고 무릎에서 발끝이 45도 되게 해서 마시면서 업 내쉬고 엄지발 붙이시고 마시고 내쉬고 내쉬어보세요. 자, 오늘 거 이제 해볼게요. 강도를 조금 높이는데요. 무릎을 쭉 펴고 다리는 골반폭 정도, 그러면 보통 한 10cm 안쪽이 되거든요. 아무리 골반이 넓어도 엄지발끝 사이가 한 7, 8cm 정도 될까요? 고개는 더 들고 턱은 당기세요. 자, 엄지 발톱으로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지 발가락 그 위쪽 발톱으로 걷는다고 생각하시고요. 쭉 당겨 올리고 턱을 쇄골 안쪽으로 가져가세요. 양쪽 허벅지가 나란히 균형감 있게 좌우 균형이 맞춰지게 하시고요. 허벅지부터 들어요. 둘, 턱은 당기고 셋, 넷, 다섯, 그래서 무릎을 스칩니다. 여덟, 호, 열. 그리고 마지막에는 들어 올려요. 하나, 셋, 넷. 자, 무릎 구부리고 고개 들고 턱을 당겨서 걸어요.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최대한 높게 드세요. 내쉬면서 내립니다. 그래서 힙 업도 되고 등 뒤 신장도 강화되지만 장요근, 중둔근 있는 데가 많이 강화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마시면서 업, 내쉬고. 마시면서 업, 내쉬고. 마시면서 업, 내쉬고. 무릎을 쭉 펴요. 자, 이제 다리 전체로 걸어요. 하나, 둘. 좀 천천히 하시면 더 좋긴 해요. 꼬리뼈는 바닥으로 내리고 턱은 쇄골 안쪽으로 당기고 척추는 최대한 천장 위로 쭉 당깁니다. 자, 제가 골반을 바로 잡으면서 척추를 바로 세우고 하체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조금 강도가 있긴 할 것 같아요.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오른쪽 무릎 뒤 오금 있는데, 그러니까 무릎 뒤에 이렇게 접히는 라인 있죠. 라인의 한 2분의 1 정도 거기에 쏙 들어가는 대로 가운데 손가락을 잡아보세요. 목대 어깨가 아픈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때 손목으로 무릎을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발등이 내 얼굴을 향하게, 발등이 바깥으로 돌아가지 않게 돌려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무릎을 잡으면 무릎이 약한 분들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다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무릎은 어정쩡하게 구부려서 무릎 뒤에 긴장이 되지 않게 쑥 들어가게 가운데 손가락을 무릎 뒤로 쏙 집어넣고 그 상태에서 무릎을 최대한 펼 수 있는 데까지 펴고 허벅지를 만져보면 힘이 조금은 들어가요. 들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를 바깥으로 밀고 손은 안쪽으로 당기고 다리는 멀리 보내고 팔은 몸통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밀고 마시면서 골반을 들어요. 내쉬면서 내려요. 마시면서 업. 자, 당기는 힘이 중요합니다. 내쉽니다. 마시면서 업. 내쉽니다. 마시면서 업. 대퇴 사두근, 햄스트링 다 자극이 되고요. 비복근, 가자미근도
아킬레스건과 함께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주동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대뇌근 있는데 이쪽이 더 강화되면서 중둔근 있는데도 지금 당겨지고 있죠. 골반과 척추의 균형을 맞추면서 중추신경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고 하체로 흐르는 그 흐름이 그러니까 중추신경이 활성화되면 다리 아래쪽의 흐름도 원활해지기 때문에요. 그걸 똑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리 아래쪽이 좀 약하시거나 골반 척추의 균형이 많이 비틀어졌거나 어깨가 아픈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돼요. 무릎이 안 좋은 분들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가운데 손가락으로 오금을 잡으면 방광경의 흐름을 조금 전체는 아니지만 전체 중에 한 4분의 1 정도 자극한다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무릎은 바깥으로 팔은 안쪽으로 당기고 다리는 저 뒤로 팔은 더 내 몸통으로 당겨서 무릎 주위를 잡아보시면 우와우 할 정도로 탄탄해져요.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게 돼요. 마시면서 업, 내쉬면서 다운. 마시면서 업, 더 올리세요. 내쉬면서 다운. 허리 안 좋은 분들 도움이 됩니다. 업그레이드 하시려면 에코울스 엄지발가락 무드라 엄지발을 찍고 네 개 발가락 들고 업, 당기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 둘, 중둔근, 장요근을 강화시키는 방법. 요즘에 근력 운동 하실 때 시리즈로 하실 수 있게 뒤에 그냥 이어서 하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업그레이드 할게요. 팔꿈치를 잡으시고요. 등을 쭉 펴서 턱을 당깁니다. 뒤꿈치를 이번에는 붙여요.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 골반폭 정도로 벌리고 했었거든요. 자, 두 번째는 붙이고 해요.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기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뒤꿈치를 최대한 엉덩이 있는 데까지 당기겠다 생각하고 발끝은 저 멀리로 아킬레스건이 쭉 늘어날 수 있게 무릎을 붙이고 등을 펴고 턱을 쇄골 안쪽으로 놓고요. 발바닥이 천장 쪽을 향하게 발끝을 바닥 쪽으로 내려서 아킬레스건 있는 부위 비복근, 가자미근을 쭉 당깁니다. 자, 오른쪽으로 45도 마시면서 정면 보시고 뒤꿈치로 다리 안쪽을 문지르세요. 왼쪽으로 45도 정면. 자, 이때 서로 다리 안쪽을 힘차게 밀면서 가세요. 자, 뒤꿈치는 최대한 내 엉덩이 쪽으로 당긴다고 생각하시면서 무릎은 90도 정도를 계속 유지하세요. 특히 무릎이 약한 분들은 지금 각도 보시면 무릎에서 발이 45도 정도 되죠. 무릎이 약한 분들은 45도 정도를 유지하시고요. 괜찮은 분들은 90도나 조금 더 뒤꿈치를 몸 쪽으로 당긴다고 생각해서 장요근 부위를 더 강하게 당깁니다.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기시고요. 다리 안쪽을 힘차게 미세요. 에코울스 허벅지 강화 또는 장요근 강화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햄스트링 쪽은 수축이 되면서 운동이 되고요. 대퇴사두근은 스트레칭이 되면서 쭉 당겨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왼쪽으로 기울일 때 오른쪽 보시고 마시면서 정면 다리 안쪽에 힘차게 힘을 주세요. 왼쪽으로 보면서 오른쪽으로 다리에 힘을 바짝 준 상태로 오른쪽 볼 때 코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 마시면서 정면 보세요. 내쉬면서 왼쪽 봅니다. 자, 그 상태 그대로 발바닥을 붙이고
엄지에서 새끼 발가락까지 힘차게 민 상태에서 마시고 내쉽니다. 꼬리뼈 내리세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어요. 자, 이거를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내내 해보시면 힘이 업되면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우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머리에서 골반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보세요. 이제 보다 더 장요근 하복부 쪽을 좀 강화시키면서 척추 골반의 균형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맞춰볼까 하거든요. 우리 이렇게 들었을 때 다리 드는 자세 요거 그대로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무릎은 여기 보시면 완전히 이렇게 쭉 편 상태가 아니라 어정쩡 쭉 펴서 하이퍼 익스텐션 되지 않도록 과신전 되지 않도록 무릎을 살짝 어정쩡한 상태로 해서 하복부 있는데 힘이 들어가게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머리에서 골반까지 지그시 누르시고요. 지금 제가 까딱까딱 움직이고 있죠? 이 발이 기준이 되게 오른쪽 다리를 바닥으로 지그시 누르세요. 자, 오른쪽 뒤꿈치를 지그시 누르시되 발등이 바깥으로 돌아가거나 안쪽으로 모아지지 않게 정확하게 천장 쪽을 향하게 뒤꿈치를 지그시 누르시고요. 위에 있는 발등도 내 얼굴을 향하게 합니다. 돌아가지 않게 하고요. 꽉 누른 상태에서 양손은 골반 옆으로 해서 지그시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 누를 때 하복부에 더 힘이 들어가고요. 좌우로 펼치면 무게중심이 벌어지면서 마찰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느껴서 복부의 수축이 덜 하게 돼요. 스포츠 역학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그시 누르고 마시면서 오른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자, 들어 올리고 옆으로 내리고 천천히 원을 그리세요. 자, 그래서 장요근 있는데 부위들, 그러니까 장골근, 대요근, 소요근 있는 부위를 좀 더 강하게 자극한다 생각하시고요. 숨에 이때 뒤꿈치가 바닥에서 1cm 들려 있으면 더 좋아요. 마시면서 오른 다리 들어서 들고 있는 다리 옆까지 오게 당기고 내쉬면서 옆으로 아래로 반원을 그립니다.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고관절이 약한 분들도 좋고요. 특히 대뇌근 있는데 많이 자극이 되죠. 항문괄약근 소변 보는 방향을 바꾸세요. 소변 보는 부위가 조여지게 되면 골반 기저근까지 강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거기서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입니다. 셋, 넷, 바깥으로 돌립니다. 다시 안쪽으로 돌립니다. 천천히 양 다리 내리고 10초 버텨서 하복부 있는데 볼록 올라오게 배에 힘을 주고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여보세요. 바깥으로 돌리고 안쪽으로 돌립니다. 천천히 내리고요. 오른 다리를 위로 해서 똑같이 발등이 전방을 향하게 하시고 비틀어지지 않게 합니다. 마시면서 들어 올리시고 내쉬면서 옆으로 천천히 다시 이때 들었을 때 이쪽 다리를 들었는데 오른쪽 허리가 아프다 당긴다 그러면 그 아픈 쪽에 통증이 오는 쪽에 허리가 약한 거거든요. 그쪽을 나중에 하시고 더 많이 하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돌립니다. 반대로요. 자, 저는 오른쪽 다리를 들고 있을 때 오른쪽 허리에 통증이 많이 오거든요. 그럼 오른쪽을 좀 더 여러 번 하시고 나중에 한 번 더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자,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입니다. 바깥으로 돌리고 안쪽으로 돌립니다. 자, 불편하신 방향을 한 번 더 할게요. 저는 오른쪽을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방향을 부드럽게 돌립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자, 기준점이 흔들리지 않게 힘을 바짝 주시고요. 균형을 잘 맞춘 상태로 합니다. 내쉬고 발목을 까딱까딱 둘 셋,
네. 천천히 내리고, 하나, 둘, 셋, 네. 다리는 들고, 발끝은 천장을 향하게. 몸통 전체는 바닥으로 지그시 누르세요. 더꽉 누르시고요. 양손을 깍지 껴서, 깍지 끼는 손을 이마 위에 얹습니다. 팔꿈치를 바닥에 지그시 누르세요. 꽉 누르세요. 자, 더 누릅니다. 그 상태에서 척추를 눌러보시면 이마를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척추 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손을 떼보세요. 그리고 척추를 눌러보시고요. 자, 이마를 더 누르고 팔꿈치를 더 누르게 되면 머리가 더 바닥으로 꽉 눌려지면서 5kg에서 6kg 되는 머리가 무게감을 느끼면서 내려갈 때 척추는 좀더 안정적으로 바닥 쪽에 닿는 힘을 갖게 됩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시면 척추를 세우는 기립근, 그리고 복부, 하복부를 좀 강화시키는 방법이 되고요. 왼다리를 그대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자, 오른쪽 다리를 지금처럼 90도 구부려서 듭니다. 자, 꽉 누르시고요. 꼬리뼈만 살짝 들어올립니다. 내려볼게요. 꼬리뼈를 내린 상태고요. 꼬리뼈를 들어올리세요. 거기에서 자전거 타기를 합니다. 이마를 지그시 누르시고 장요근 부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 꼬리뼈는 살짝 들고 중둔근 부위가 움직이게 자전거 타기를 하시고 무릎을 바깥으로 해서 돌리고 다시 반대로 돌립니다. 셋, 이마를 더 누르세요. 척추가 바닥 쪽을 향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꼬리뼈는 들어 올리시고 자전거 타기를 합니다. 꼬리뼈를 들어 올리는 게 중요해요. 이마를 더 누르고 팔꿈치가 바닥에 닿게 합니다. 반대로도 돌려볼까요? 자, 반대로 돌릴 때 장요근 부위, 대퇴사두근은 더 강화될 수가 있고요. 무릎이 약한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자, 무릎을 바깥으로 해서 하게 되면 무릎 안쪽 대뇌근 쪽부터 시작해서 항문괄약근을 조이고 소변 보는 부위를 조이면 골반 기저근, 예, 상상지근, 하상지근 다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내려보면 오, 복부에 힘이 많이 들어갔네 하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이따 문화센터에서도 조금 이 동작을